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춘천에서 전해드립니다. 일요일인 어제 도내에서 코로나19 환자 19명이 추가됐고 오늘 아침 철원에서 또다시 환자 1명이 추가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철원 장애인 요양원 관련 5명을 포함해 14명이, 홍천 노인 요양원 관련 3명, 인제에서 2명, 양양에서 1명 등 코로나19 환자 20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도내 환자는 누적 414명으로 지난 11월 7일 300명을 기록했고 열흘도 안 돼 누적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도내 누적 환자가 400명을 넘어서면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음압 병상 수는 136개로 현재 100여 개가 사용되고 있어 남은 병상은 30여 개 정도입니다. 지난 12일 하루를 기준으로 도내 최다 환자인 23명이 발생했고 이후 나흘 연속 환자가 10명 이상 나오고 있어 병상 부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열이 없는 환자의 경우 생활치료센터에 격리할 수 있다며 도내 생활치료센터 조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내 일주일 평균 1일 확진자가 13명을 넘어서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을 웃돌았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어제까지 일주일간 지역 발생 환자 96명이 추가돼 하루 평균 13.7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강원 권역의 경우 일주일 평균 1일 확진자 수가 10명을 넘어서면 지역적 유행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원주만 1.5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있으며 인제군도 거리두기 격상을 중대본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에서는 지난 10일 이후 엿새 동안 코로나19 환자 30명이 추가되면서 북면과 인제읍을 중심으로 전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제군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어제까지 코로나19 환자 30명이 추가됐습니다. 인제 상남면 휴게소 관련 확진자가 4명, 인제 북면 지인 모임 관련 확진자가 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인 모임 접촉자로 양양에서도 환자 2명이 추가됐고 서울과 경기, 대전에서도 각 1명씩 인제발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8월 말 이후 환자가 없었던 철원에서는 최근 나흘에 걸쳐 25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철원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철원의 A초등학교 교감과 군청 직원 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토요일인 14일에는 8명이, 어제와 오늘은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가운데는 군청 직원 2명이 포함돼 공무원 88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철원의 한 장애인 요양원 간병인과 환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요양원이 코호트 격리됐습니다. 철원군은 지역 내 행사와 축제를 모두 취소하거나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천군에서는 주말 동안 홍천 읍내에 위치한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홍천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요양보호사 1명이 코로나19 증상을 느껴 선별진료소를 찾았다가 확진됐고 어제 요양보호사 3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다행히 해당 요양원 환자 등 35명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홍천군은 오늘부터 사흘 동안 관내 요양원 관계자 6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